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꿈나무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요거 플스5를 빌려다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유부남 형님들이 지금 이게 마지막 휴가라고 잘 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구독자분이 요거 빌려주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찍고 계시거든요. 아, 근데 이거 플스5 이거 저 빌려주셔도 괜찮나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집에 두 대가 있습니다. 아, 두 대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사신 거예요? 네, 두 개 샀습니다. 왜요? 아, 방마다 하나씩 놔야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플스2는 진짜 열심히 했고 3도 조금 해보긴 했는데 그 뒤로는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오, 컨트롤러 디자인이 되게 약간 엑스박스 옛날 거 약간 얄쌍한 느낌인데? 괜찮네. 그 다음에 전원 코드? 케이블 짠짠. 오, 아, 꽤 크다. 야, 이게 요즘에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고 옷돈 주고 팔리는 바로 그거네. 이거 지금 리셀러들이 얼마에 팔고 있죠? 100만원입니다 이게. 와, 디자인이 아니, 제가 이거 공기청정기라고 놀림받는 건 알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약간 같대. 자, 정리를 해보면은 구성품이 이렇게 게임기 본체랑 컨트롤러 하나 주네요. 아, 옛날에도 하나 줬는데 여전히 하나 주네. 이게 컨트롤러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 USB랑 USB-C 타입, 그리고 TV 연결하는 HDMI, 흐드미 이렇게 세 가지 주고, 뭐 이게 다 끝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컨트롤러는 디자인이 좋은데 얘랑 일체감은 있는데 본체 디자인은 영 병맛이야. 근데 한 가지 쩌는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이스틱을 확대해 보면은 그 제품 마감이 조이스틱 동그라미 세모 X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본체도 똑같이 확대를 해보면요, 그 오돌토돌한 마감재가요 동그라미 X 그걸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쩌는 디테일이네. 소니한테도 이런 감성 있습니다. 이게 되게 버튼 눌리는 감이 좀 철진한 90년대 그런 DVD 플레이어 같은 느낌 들고, USB랑 USB-C 타입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 뒤에도 USB가 두 개, 랜선 넣는 데 있고, 랜선은 왜 넣는지 알겠다. 그리고 흐드미 있고 전원 케이블 꽂는데, 아무튼 이거 연결을 해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빌려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지원을 해야 바꾸는 거지. 꽂으래요 처음에 USB. USB를? 네. 어디다가요? 본체에다가. 아, 본 아, 그래서 있구나.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있구나. 큰 깨달음. 아니, 난 이거 USB가 왜 있나 했지. 바보 같은 거. 옛날에 그거 메모리 카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조이패드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밑에 메모리 카드 꽂고 그랬거든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레퍼런스 게임이라고요? 네, 이게 레퍼런스 게임이 뭐예요, 근데 정확히? 레퍼런스 게임이라는 것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든 게임이고, 이제 개발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제시해 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능을 볼 수 있는 번들 게임이다 이거죠? 네, 맞아요. 오! 조이스틱이 오, 진짜 끝내주네? 진동이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나 몰랐는데 이 조이스틱에 지금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진동이 진짜 끝내줘요. 제가 화면에는 애니메이션이랑 또 뛰어갈 때 저는 지퍼거리는 느낌도 정확하게 나고. 아, 근데 진짜 감이 괜찮다. 아, 진짜 저도 레퍼런스 게임 안 해봐서. 우와. 헐. 오. 대박인데? 오. 아니, 이게 진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일단 한번 발사가 되고 나면은 진동이 불규칙하게 연속적이고, 처음에 쏴질 때는 되게 웅 이러면서 강한 느낌이 나고. 오. 아, 마이크 얘기도 해준다. 아, 바람을 불면은. 바람 부는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불면 얘가 반응을 해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아, 사람들이 왜 이거 사는지 알겠네. 오, 역시 소니인가? 저는 소니 킴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방송 보셨죠, 그거? 봤어요. 저는 이제 소니 킴으로 소니한테 충성하기로 했어요.
오,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화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사용자 경험이 장난 아닌데? 와, 이름 한번 진짜 더 오독스럽다 진짜. 나무 바닥을 걸을 때랑 이 풀떼기 위를 걸을 때 와, 진짜 신세계네?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나는 소리는 나랑 멀잖아요. 네. 근데 조이패드는 나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스피커 성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와, 이거 진짜 땡길 때 느낌 대박이야 진짜. 와, 쫀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왜 헬카메라를 구매할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 그리고 게임기를 하나 사가지고 게임 하나 사서 실제로 플레이 해봐야겠다. 나는 원래 근데 사봤자 위닝밖에 안 하긴 하는데 완전 잘해서 나는 아 또 죽었다 했는데 그분 집에 가서 아 또 죽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아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내가 오케이. 아 근데 재밌다. 재밌는데 오 지금 대박. 아 대박이에요? 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네. 캐릭터의 왼다리 오른다리 고를 때마다 조이패드의 오른쪽 왼쪽 구분돼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기우뚱기우뚱한 거 있잖아요. 네. 왼쪽 오른쪽. 와 진짜 이렇게 끝내주는 걸 만들면서 왜 카메라에는 아 왜 카메라에 그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잠깐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모션도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라고 했죠? 6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게임기에서 지금 이게 되는데 내가 사는 400만 원짜리 알파7 S3에서 아니 까면 안 되지. 나 지금 소니킴이 되기로 했으니까 까면 안 되고 저 A9 꼭 그 사고 싶습니다. 사게 해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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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아, 안 돼, 안 돼. 아이고. 잠깐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옆으로 가야 돼. 오. 이거 나중에 사고 싶은데 와이프 오면 못 사게 하겠지? 공기청정이라고 알고 싶어. 그게 통할 수가 없잖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블루레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 학습지용 이런 걸로 블루레이가 나오거든요. 아, 학습지도 블루레이가 나와요. 나오죠. 아, 참고로 지금 구독자님이 자녀가 지금 5살인가 4살인가 그럽니다. 그렇죠? 네, 5살이. 5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려면 플레이어가 있어야죠. 그러네. 그런 게 나오면 볼 거는 플레이어를 따로 사든지 아니면은 플레이어를 따로 사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든지. 그렇죠. 사양이 보니까 8K도 되는 것 같던데. 네. 8K 영상 플레이어. 8K니까 게임은 4K 120p 까지 되고 영상은 8K. 그럼 제가 이걸 사면은 나중에 알파1을 사가지고 8K 영상을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8K 영상물을 촬영을 해가지고 재생도 딜레이 없이 할 수 있는 기기를 딱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완벽하네. 우리 나중에 우리 교육책 같은 거 사면은 DVD나 이런 거 주는데 그런 거 보려면은 플스5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용히 해. 아,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DVD 사면 DVD 플레이어는 그거밖에 안 되고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블루레이밖에 안 되는데 플스5 사면은 하나만 사도 둘 다 할 수 있어. 됐어.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얼마라고? 근데 이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구하지 않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빠른 손클릭으로 예판을 예판 힘들다 힘들다고는 들었는데 아 얘는 내려왔을 때 패는 거구나 이렇게 거의 십몇 초 만에 마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좀 나왔다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카메라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뭐 판매만 했다고 치면 다 원래 플스가 나오면 초창기에는 한 몇 달 정도는 게임 많지 않은데 점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근데 원래 플스가 훨씬 게임 많지 않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엑스박스는 게임이 헤일로밖에 나는 게 없는데. 그게 지금 엑스박스의 문제죠. 걔네가 지금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회계사님 말이 맞는 게 정말 내노랑 정말 대표 게임이 엑박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제가 아는 거는 게임 유명한 거는 스파이더맨인가? 스파이더맨 플스. 그쵸. 그것도 플스고. 아. 오. 왕이다. 뭐야? 왕이다. 우와. 아 저. 아니 이게 너무 심하네.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야? 너무 현실 반영 아닌가? 어디를 쏴야 되는 거야? 아 저기 쟤네를 쏘면 되나 보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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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카메라가 왜 이리로? 아 나 이거 오른손으로 카메라 조종하는 거 못 해먹겠네 진짜. 여기 내가 슈팅 게임 짬밥 있지. 내가 오락실에서 1945 하면서 예. 팬케이크 그거 많이 썼거든요. 아 또 움직여 왜? 오케이. 오 진짜 무빙 마스터 하셨는데요? 예 네, 많이 벗었어요. 얘는 안 돼. 아 한 칸짜리로 가야 된다. 이건 이렇게 피하고 한 칸짜리로 가야 돼. 한 칸짜리. 오케이. 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오 여긴 그냥 빼고 아 오 아씨 예측 사격 해야 된다. 아 젠장 틀렸어. 여기 지나가고 오 깼어. 오, 깼다. 어 이게 탁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지금. 네. 왼쪽 오른쪽. 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딘 귀한 플스5 한번 해봤는데 오 진짜 괜찮아요. 특히 조이패드 정말 놀랍고 여기 특히 터치 같은 거나 이 사용자 경험이 어마어마한데 60만원에서 이 정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값비싼 카메라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지 이번에 알파1에서 진짜 엄청난 기기적인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사용자 경험 쪽으로도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이건 레퍼런스 게임이고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 뭐 사펑 77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더 끝내주겠죠. 제가 게임이고 하면서 실제로 구입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후기 같은 거 간략하게 옮기도록 하고 아직은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애가 나오면은 내가 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생각해보는 걸로 하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